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유바이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바이로직스 오늘은 좀 운동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대응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 보니까 유비콜 플러스 국가 출하 승인 국내 유통 계획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 돼지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바이오로직스의 뭐다 캐시카우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이 콜레라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아무래도 수출을 하겠죠. 보시면 올 상반기 유비콜 플러스 매출액은 150억 정도로 전체 매출 중에 90%다.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오는 약품이 돼지 콜레라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유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요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니세프랑 장기 공급 계약도 맺었었고, WHO 산하에서 뭐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품질 보증? 뭐 괜히 유니세프랑 괜히 계약을 안 하겠죠. 너 이거 예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않냐? 뭐너 이거 처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첫 번째로 백신 공급을 위한 필수 심사인 WHO에서 뭐 받았다? 네,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고, 2016년 하반기부터 WHO, 유니세프에 3년짜리 계약을 맺고 공급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우리나라 백신 관련한 기업이 뭐가 있다? 녹십자, LG와 한국백시, 일양약품, 셀트리온,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총 6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튀어나온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돈 벌어오겠다 이거죠. 사실 이돈 벌어오겠다를 너무 가볍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좀 저희가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아쉬워했던 게 뭐였죠?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란 딱지가 굉장히 좀 거슬렸었죠. 네. 근데 돈을 벌고 재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혹은 증권사에서 판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판단하기에 이 기업은 충분히 키움증권에서도 신용거래를 할수 있게 우리도 신용이자 좀 먹어보자, 유바이오로직스 매매한 사람들한테 좀 먹어보자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던졌다라는 관점은 유효합니다만, 오늘 코스닥이 뭐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할 부분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땐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겠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실측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임상 관련해서 이슈로 움직였을 때 어디를 타고 넘어왔냐면요, 이 49,900원, 즉 5만 원 구간을 타고 시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죠? 여기서 안 끝낼 거야. 여기서 안 끝낼 거야. 이 구간이 바로 49,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미 있는 구간을 깨버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 잡고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트라이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백신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가 갑자기 미국과의 뭐 MOU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보여줬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이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이유도 역시 이 앞구간에서 이 49,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들어보신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열려 있다 한들, 뭐 얼마 안 돼요, 사실. 뭐 빠져봤자 우리는 뭐 4만 원에서도 뭐 괜찮다, 괜찮다. 비중 관리만 잘하면 4만 원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요 정도의 좀 하방 구간이 더 열려 있다 한들, 강력한 지지 구간인 49,000원, 49,500원 구간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면역 증강제의 수출, 기술 수출까지 뭐잘 된다면, 좀 엄청나게 크게 잘 되면은 뭐 제가 뭐말안 해도 마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 구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 전제 조건 이슈가 훼손되면 안 되는 이슈들 뭐가 있는지까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월요일장이었는데, 또 코스피 쪽은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 쪽은 조금은 아쉬운. 그러니까 즉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강했는데 바이오 쪽은 조금 약했다.
라고 좀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요, 좋은 페이지 나옵니다. 저 이렇게 3분 허브리핑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저랑 이제 저희 한 대표님이랑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장 마감 시황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집중이 되었었고,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섹터의 대장주는 누구고 관련주는 무엇이다. 코스피 쪽에서는 어디가 강세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디가 강세였고, 개별 테마는 무엇을 봐야 된다 등등, 여러분들이 백날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백날 돌려볼 필요 없이, 아, 여기에 당분간 집중을 하면 되는구나. 한 3분에서 5분 내외로 영상 하나만 보시면 오늘 시장을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허브리핑 영상 링크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아이디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뭐 허브경제TV, 허브경제 이런 거 치시면 안 돼요.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 카카오톡 주신 쪽으로 영상 보내드리니까 이것까지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뉴바이오로직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